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뭐 그동안 예. 군검찰의 태도로 보면 높게 구형한 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구형을 하면서 예. 상당히 이제 피고인을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예. 그래서 법정이 뭐 술렁거리고 뭐 항의가 들어오고 소환이 예. 벌어졌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제 그 다른 재판이 있어서 잠깐 나가느라고 그걸 못 봤는데 그 장면을. 네. 그 장면을 전해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군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 심지어 네. 자기들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인용하니까 막 경기를 하면서 왜 있냐 그거를. 예. 한마디로 저는 권력에 충견이 됐다. 그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구나. 예, 그리고 예. 이제 어제 마지막 구형을 하면서 그 논고문을 읽어간 사람이 네. 작년 8월 2일 날 그 김동혁 검찰 단장과 함께 김기환 사령관을 수사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득달같이 날아간 그 보통 부장이란 말이죠. 네네. 물론 이제 그 직무집행이니까 개인적인 비난을 할 일은 아니겠지만 예예. 예. 이 사건은 지금 군검찰이 만행을 저질러서 지금 기록을 탈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들에게 네. 도대체 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방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잘못 다루고 있느냐. 네. 만약에 그런 군검찰의 공소 유지가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네. 당해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다른 군검사를 투입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네. 고소당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예. 자기가 작성한 게 다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변명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네네.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공소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을 공정하게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정의해보면 대통령의 경로 플러스 저는 군검찰의 만행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군검찰이라는 게 민간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예.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예. 직적으로 무장된 그 집단을 만들어준 게 검찰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지적으로 무장된 검찰 조직이 오히려 약자를 치밀하게 괴롭히는 선동장이 돼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존재 이유에 반하는 네. 역행하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고 하나의 그 아름답지 않은 사건을 넘어서서 범죄란 말이죠. 그렇지, 범죄지. 기록을 탈취해오고 네. 그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우리 재판에서도 두세 차례 확인까지 됐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도 나왔지만 세상에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검사가 그것을 기재조차 안 해놓았단 말이죠. 네네. 그것을 박세진 중수대장이 나와서 진술하니까 이번에 군검찰은 어떤 의견서를 냈냐면 네. 아니 중수대장까지 해먹는 사람이 예. 그간을 못 고쳐? 왜 우리를 그때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예. 세상에 진술조서에 네. 그런 허위 사실이 기재된 건 아니지만 진술조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도 매우 중대한 그 과오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군검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그 과오를 저지른 군검사를 책망을 해야지. 어머, 저 안 적었으면 적게 써야지. 왜 그걸 못 적었어? 당신도 군사경찰의 수뇌부인데? 네네. 너도 힘 있잖아. 이런 식의 얼터
처장파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훈검찰이. 마지막 의견서를 그걸 냈더라고요. 그 박세진 중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네. 왜 조서에 담아달라고 못하느냐. 그리고 자기도 기재했잖냐, 조서에. 뭐, 네. 증감 변경할 게 없다라고. 그럼 끝난 거지. 이런 식의 형식 논리. 네. 말도 안 되는 형식 논리죠. 아니, 대통령 그 경로가 있었다라는 사실 진술하니까 무서워서 진술조서에 남기도 못한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피곤에 지쳐가지고 그 약간의 회의에 넘어간 그 중수대장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 비난에 앞서서 그게 사실인지는 확정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군검사 이 암개가 정말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도 안 적었느냐. 그게 사실이더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런데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 진위는 주장하지도 않고. 예. 확인하지도 않고. 왜 군사경찰의 수장쯤 되는 사람이 그 조서의 증감 변경을 요구 못 했느냐. 그럼 그걸로 끝난 거다라는 식의 주장. 매우 형식적이고, 그, 자기 변명적인 주장만을 군검찰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제도 이제 법정에서 나왔던 소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왜 군검찰은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것이 충분히 지금 조사됐다라는 정황이 있는데, 예, 예. 그걸 확보해서 이 재판에 내지를 않고 있느냐, 객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구형을 하느냐, 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공평하게 균형 있게 참조를 해야 공정한 구형이 가능한데, 예, 예.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 나는 몰라. 관심 없어. 그리고 그냥 냈다.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예. 재판부에서 직접 가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거나 하면은 협조하기 예. 어렵지만 군검찰이 내부적으로 가서 열람해서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요. 같은 수사기관이니까. 그렇죠. 직접 방문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조사들을 자기들이 했어야 되는 거고요. 공수처가 하기에 앞서서 예. 군검찰이 먼저 그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죠.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는 보려고도 안 했으니까. 네네. 통화 기록에 나와 있는데도 열어보려고도 안 하고 무서워 덜덜 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권력자 앞에서는 탈탈탈탈탈 몸을 떠는 사람들이 예. 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위세를 부려요. 어제도 제가 이제 군검찰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피고인 신문에서 네. 당신이 한 그 저기 언론 브리핑이 예. 엄청나게 군의 군기를 손상한 거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장황하게 읽는데 군검사가 자기가 작성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벅거려요. 자기가 작성했으면 내용을 모를 리 없잖아요. 네네. 버벅거리면서 굉장히 자기도 읽기 싫은 그 싫은 티가 탁 나더라고요. 그래 아마 이제 자기도 읽으면서 네. 참 민망하고 낯뜨거웠던 모양이에요. 누군가 이제 그걸 꼭 넣으라고 했겠지. 네. 그래서 억지로 읽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측은하면서도 네. 그러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남이 시킨 대로 일했다가 이제 나중에 불벼락을 맞는 것이죠. 그 군검사가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의 명의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자신 없는 거를 읽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아 자신 없이 읽었어요? 그 법정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네. 자신 있고 한마디로 사기 싫은 것을 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하기 싫은 티가 꼭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나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적어준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검찰의 만행이고 네. 그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비롯됐고 군검찰의 만행이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는데 예. 그 군검찰의 만행이 어떤 경로로 해서 벌어졌는지는 공수처의 수사 몫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추정하는 인물은 그 검찰 단장인데 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 공명심에 들떠가지고 뭐 집단항명 수계 이걸 운운하고 네. 그 하명이라고 대통령의 하명을 받았다고 예, 신나가지고 그냥 그 해병대 사령관을 네. 그 비틀려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 예.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직접
직접 집단, 지식인의 집단이어야 되는 검찰이 네. 그냥 권력의 충견이 됐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 모습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구나. 막 일말에 저는 이런 걸좀 기대했어요. 최후 변론에서 네. 자기들이 공소되기 전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자기들이 불찰이 있었다. 예. 수사가 좀그 부분은 미진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도 뭔가 예의를 갖추기를 기대를 했어요. 물론 예상한 건 아니다. 네, 예상한 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네. 인간적인 그런 도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데 어. 그 도리는 고사하고 예.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 중에도 최악의 모습, 아주 악랄하게 발악하는 모습,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어제는 재판장의 의자가 모자라서 이 복도에 그 사이사이에 앉기를 요구해서 네. 방청객들이 서서 방청하는 것은 재판에 지장이 있다라고 재판장이 얘기하니까 예. 그럼 우리는 바닥에 앉겠다 해서 그렇지. 재판장이 허락을 해줄 정도로 오. 어제는 재판장이 꽉 아, 찼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판결 선고를 미룰 수가 없어서 다른 사건과 겹친 것이 있었지만 네. 제가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어제 예, 공판을. 예, 예.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제가 잠깐 나갔다가 서울중앙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뭐그 법정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요? 그 유족들이 막그 아, 유족들이. 항의하고, 아, 왜냐하면 군검찰이 그렇게 야비한 구형을 하니까 너네들이 과거에 이해남 중사 사건에서 그 사건 말아먹고 그렇지, 그 저기 어. 그 윤일병 사건 때 말이지 지식이라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런 놈들 아니야 너희들이. 네네. 그러면서 유족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왜 군사법원과 군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도 못 받고 있구나. 그런 맹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좋아요, 저는 공소사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니 무슨 박정훈 대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했나요? 그 박정훈 참. 대령이 어제도 최후 진술에서 네. 얘기했지만 아니 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 누가 책임 있는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단장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였거든요. 아, 사단장이 당연히 책임이 있지. 응? 초동 단계에서 입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네. 그거를 했다고 그걸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개인적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설사 무슨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 중에 네.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 개인의 도덕성을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군검찰은 뭐 엄청난 흉악범이냐 구형을 한 거죠. 악랄하게. 예. 그러니까 그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낸 겁니다. 다른 사건에서 그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정적으로 변호를 공소유지를 했던 놈들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한번 청구해 볼 생각도 안 했던 놈들이 이 놈들이 사건에서 대통령 경로했다고 득달같이 나서서 개노릇을 하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아 그래서 놈들이 봐 놈들이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도 어제는 좀네 감정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박정원들의 생일이었어 공판장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할말다 했고 뭐그 후련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는 이 사건의 범죄자들을 낱낱이 기재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검찰 관계자들의 이름이 다수 들어가고 이게 재판정에서 재판장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군검찰 관계자로 요약했거든요. 이런
수사 기록을 탈취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네. 이랬던 군검찰 관계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사실은 일일이 다 처음에 기재했던 서류에는 예. 이름이 있었어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예. 모 검사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모 수사관 이렇게 예. 다 기재했었는데 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좀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까지 다 기재하는 것은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축약을 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군검찰이 그렇게 야비한 부용을 한 거를 직접 들었다면 저도 그걸 다 열거하면서 비난을 했겠죠. 근데 그 점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또 아쉽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네. 그 마음의 짐을 덜 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스럽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박정훈 대령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 이제 와서 보니 알겠더라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아 그걸 그런 네, 얘기를 했나요?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네. 그 경로 때문에 군검찰의 만행이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몰랐다. 왜 장관은 저렇게 나오고 사령관은 저렇게 나오는지를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 다 그것 때문이더라 라고 이게 그 회고 저기 뒤돌아 보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 이것은 박정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 피해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네.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잖아요. 네네. 네. 대통령이 본질이 뭡니까? 그냥 네.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은 고위직 공무원에 불과하거든요. 예예. 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을 뛰어넘거나 자기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나?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에서 예. 누가 군에 갑니까? 어허. 그 사단장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권한은 예. 국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절차에 따라서 1차 판단기관이 군사경찰이고 송치받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몫이지 네. 거기에 대통령이 끼어들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마치 자기의 전권사안인 양 네. 행지하는 거 이것이 네. 전제 군주제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법이 허용하고 있질 않은데 네. 자기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설사 권한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의 행위는 모든 것들이 국법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서에는 그 국무위원회 부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런 문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02800, 7070이 윤석열이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조차도 지금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웃기는 나라야 하여튼 네, 웃기는 엉터리, 검찰이고 엉터리 법 집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한 명이다? 네. 그러니 너는 저기 이 영창에 들어가야 된다? 예. 이런 혹여 그래 내가 좀 네. 기분이 상해서 너 왜 그랬어라고 징계를 하고 싶으면 예. 가벼운 징계 정도로 했어야죠. 아, 그렇지. 견책이나 하거나 그거조차도 시간 지나면 풀어주면서 그 위무를 해야지. 아니 사심 없이 법 집행을 했던 공무원한테 네. 너 인생 모두를 다 박탈해 버리겠다.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적 인격을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현역 군인을 항명으로 구속하겠다라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예, 예. 정치적 생명,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극악무도한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도 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 예. 이들은 지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그 짓을 세상의 군검찰이 떠받들어가지고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과 변호인단에서는 무죄로 주장하셨죠, 어제? 그럼요, 당연하죠. 네. 뭐, 무죄는 그 저희들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네,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 그건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이 사건에서 누가 이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수사 올바르게 했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불러주지도 않는다니까. 아, 그래놓고 그걸 갖고서 항명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죠. 좀 기강을 뭐 망쳤다 그러고, 이거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자주 거론되는 그, 네. 말이 뭐냐면,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다. 네. 두 가지 말이 핵심적으로 네. 이 사건을 정리하는 거죠. 예. 범죄자인 군검찰이 항명이라고 그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하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를 하고 예. 그 구형을 하는 마당에조차도 공수처의 수사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 네. 얼마나 이게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랑 붙은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이? 다이렉트로 붙은 거죠, 그죠? 어? 그런 셈이 돼버렸죠. 누군지 네. 그 싸울 의사도 전혀 없고, 싸울 동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싸움을 건 거지, 완전히. 네, 그냥 단순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이유로. 네. 그냥 적이 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적이 된 거예요. 글쎄, 아무 이유 없이. 경로하셔갖고.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네. 이 사건은 지금 단순하게 임성근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관련자들이 뭐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 뭐 이종호 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경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알 수, 그렇지, 그렇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경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이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네네. 아니, 부인이 이불 속에서 수사 끓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아니, 어디 골방에 내려가서 얻어 맞았는지. 좀 알 수가 없지, 뭐. 이게 말이지, 무슨 촌부 가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도 아니고, 한 일국가의 국법행위가, 마누라가 이불 속에서 수사권에서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일은, 그래서 옛날에 이불 송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불 같지 않고, 다른데 넓은 데에서 야단 맞았을 것 같아. 아유, 이게 무슨, 저는 그 말을 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고요. 대통령이 무슨 영혼을 지배받았느니 그런 황당하고 그런 네.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네. 개인적으로 주변에 네. 그런 말 하신 분을 좀 책망한 적도 있어요. 네. 아니, 멀쩡히 검찰총장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하면 그 되겠느냐. 무슨 뭐 누구한테 영혼을 지배당했느니 뭐 그런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보면은 알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자, 이게 선고가 언제입니까? 1월? 지금 내년 1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요. 아니, 근데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예. 군사법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아니, 근데 변호사님, 무죄가 되면은 네. 그 관련자들, 윤석열부터 해서 김건희, 이종호, 뭐, 임성근,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통령실 개입한 사람들 뭐 해갖고,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겠죠. 이제 무죄가 선고되면, 예.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네.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파장이 온 지가 언젠데, 그들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네. 언제 허망하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네. 그런데 그거를 믿고 법정에 서서 위증을 하고 군검찰을 예. 엉터리 공소유지라고 그거에 대한 죄가는 나중에 예. 윤석열이 대신 받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아주 영악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떤 때는 참 우매하다는 게 예. 바로 이때 이런 이 일에 대한 많은 관계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대통령 믿고 하던 짓이지만 예.
자기들 법정에 섰을 때 대통령이 아무런 힘도 못 댑니다. 왜냐면 그때 대통령이 아니니까. 불과 몇 달 후면은 벌어질 일일지도 모르는데. 참 안타깝고, 알겠습니다. 슬픈 일이죠. 자, 변호사님, 뭐, 저기,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히 정리하고. 그동안 박정원 대령을 지원해주시고 믿어주신 많은 국민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맞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인지도 몰라요.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고, 네.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데, 네. 모든 국민들의 작은 힘이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또 재판이 있으셔서 막 가시는 것 같아.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